사당역에 왔습니다. 카페베네로 왔다는데? 카페베네가 어딨지? 아이, 여기였네. 카페베네. 이번엔 요걸 줘보려고 합니다. 봐봐봐. 요거 요거. 요거 요거. 요거 요거. 안 먹는다고 합니다. 다른 걸 줄게요. 이건 낭이가 유일하게 먹는다고 해도 좋을 만큼 먹는 것 중에 얼마 안 되는 간식인데 쭈루쭈루라는 간식이에요. 좋은 것도 많이 사줘봤는데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건가 봐요. 막 좋고 비싼 거 사서 줘도 애들은 과자가 먹고 싶고 뭐 불량식품이 맛있고 그런 건가 봐요. 이건 먹겠죠. 원래 먹었던 거니까. 양 일로 와봐. 이거 원래 먹던 거 쭈루쭈루야. 어, 쭈루쭈루. 쭈루쭈루. 야, 쭈루쭈루. 먹어줘서 고마워요. 고마워.
해. 이거는 원래 먹는 거예요. 오늘은 집에 혼자 있어서 말도 할 수 있어요. 새우 재도전합니다.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동영상이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도전합니다. 그때랑은 새우가 조금 다르네요. 종류가 다른 건가? 일단 해동을 좀 해볼게요. 그때 썼던 전분 그리고 어디서 튀김가루를 같이 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튀김가루는 없고 부침가루가 있어서 부침가루를 같이 넣어보려고요. 보시다시피 저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어서 일단 도전해보겠습니다. 어머, 해동이 아주 잘 됐어요. 너무 익었나? 어차피 익혀 먹을 거니까. 여기에 전분을 넣고 그때보단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덧글로 기름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충분히 한번 올려보고 하겠습니다. 근데 그 있잖아요, 요리 못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불도 올린다라고 하면 프라이팬이 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. 불조절을 못함. 아, 그냥 코팅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이나 실패하면 싫으니까 올려볼게요. 근데 이게 새우살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? 그때보다 반죽은 확실히 잘 된 것 같은데 새우살이 너무 미니 사이즈예요. 그때에 비하면은 뭐 거의 뭐 신생아 수준인데 조금 새우 모양이 있는 애들을 위에다 올릴게요. 그래야 예쁠 것 같아요. 이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는 제가 옆에서 국을 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. 얘네가 그나마 좀 새우같이 생겼으니까. 아, 아니다, 새우깡 냄새가 나네요. 새우깡 냄새가 나네요. 얘네를 위에 올리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콜팝치킨 같은 새우가 완성이 됐습니다. 오늘의 제 저녁밥입니다. 아까 한 새우 그리고 브로콜리랑 여긴 초고추장 있고 김치찌개 밥입니다. 끝이에요.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밥을 먹겠습니다. 제가 야채를 안 좋아해가지고 초고추장이 더 커요, 브로콜리보다.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.
아우, 새우 맛있네요. 부침가루는 어떠니? 간이 와우 맛있어요. 저처럼 요리 똥손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. 맛있네요. 이거 이제 소스도 만들어서 하시던데 저는 소스 만드는 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서 100% 실패하기 때문에 그냥 먹겠습니다. 저희 고양이가 이 앞에 자고 있거든요, 여기서. 여기가 밥상이고 여기서 자고 있습니다. 엄청 잘 자요, 지금. 허울고 있어.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